예, 국민의힘의 국격에 먹칠을 하는 이 흑색 선전 중단돼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기대치가 39%, 비호감도가 62%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대선 이후 고작 3주 만에 국민이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는 것입니다. 당선인의 독불 장군식 행보, 또 인수위의 비상식적인 논란과 월권, 이준석 대표의 노골적인 국민 갈등 조장이 빚은 자업자득입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대한민국에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론의 경고등이 들어왔으면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하고 국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향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중상 모략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특활비를 40%나 감축했습니다. 감사원 결산 검사를 최초로 도입해 특활비를 투명하게 집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에서 단한 건의 문제 제기도, 문제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공경에 빠졌다고 해도 논두렁 시계 같은 사악한 정치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국격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 중단하기 바랍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문제 삼아서는 결코 국정을 바르게 펼수 없습니다. 청와대 특활비를 꼬투리 잡기 이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집행했던 특활비 147억 원의 사용처부터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이제 곧 영부인이 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시급합니다. 영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런 분이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국제사회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정상적인 영부인 외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국민대가 어제 차일피일 미뤄왔던 김건희 씨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재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윤리위 보고 등 후속 조처가 남아있어서 언제 최종 결론이 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결론을 뭉개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대는 당선인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표절 여부를 하루빨리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생 표창장 하나 가지고 법석을 떨었던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표절 여부 결론에 따라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만 치외법권 특권을 누리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목이 빠져라 진상규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하뭉차사입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수사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